오늘은 파이어워치로 돌아왔습니다. 나온 지는 거의 1년이 다된 게임인데, 그냥 인디 게임입니다. 파이어워치. 실제로 미국의 요런 산악, 몬타나주 같은 산악이 울창한 지역에는 이렇게 산불 감시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산림청 직원들이 감시 그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배경적 느낌을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 특징이 인디게임이라서 플레이 타임이 길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되게 파스텔 톤적이면서 배경이 이뻐요. 그런 재미의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한글화가 안 되는데 유저 한글화를 기다린다고 조금 시일을 보내봤는데 아직 간간무소식이라서 어줍잖은 영어 실력으로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시작. 네, 새 게임. 캄소 산토 기획. 인디 게임 치고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뭐 스팀에서도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데. 콜로라도 1975년.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도 한번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씨 줄리아. 내가 뭘 하는 건가요? 그녀는 거의 당신 나이다. 20대 후반. 잘 웃고 어렵네요. 잘 웃고 졸업했다. 거의 CU가 뭐죠? 콜로라도의 그 약자인가요? 보울더? 나는 헨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거의 내 또래고 20대 후반이고 나는 헨리. 이것만 기억하고 갑시다. 나는 그녀에게 접근하고 있다. 약간 고백하는 순간인가? 난술 취했어. 있어. What's your major? 이쁘다로 널 짓고 날려보겠습니다. 술 취한 척. 이럴 때 한번 고백하죠. You are pretty, she says. You are pretty. 되게 쿨하게 말했네요. 너는 그렇지 않다. Your future. 진짜 모르겠다. 당신의 대답은 혼란스럽다. 그녀가 뭐 치즈버거 사다 사줘야 될까? 누가 여기 나한테 치즈버거 사줘야 될것 같다는데 이게 무슨 식의 아메리칸 개그인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세워서 아니 이게 되게 좋게 됐네요. 일주일 뒤에 당신 너는 줄리아의 남자친구가 되었다. 술집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술 취해서 너 이쁘다 하니까 줄리아가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액박 패드로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 마우스 왼쪽을 누르는데 액박 패드로 뭘 눌러야 될까요? 가까이 보기. 이게 게임이 친절하지가 않아. 이거 누르니까 나침판을 해내. 잠깐만요. 이 게임이 그렇게 뭐 조작키가 많진 않을 거예요. 잠깐만, 엘리베이터 갇힌 건가 나 지금 시작부터. Hello. Hello. 갇혔죠 지금? 백업 픽 어? 가방 면허.
아하, 이 트리거가 액바패드 트리거가 마우스 왼쪽이네요. 나 가방에 어디 가나 봅니다. 가라지로 왔는데 이게 내 차가 같이 왜? 어허, 뭐 반지도 했는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던 것 같죠? 거의 1년 가까이 사귀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당신을 돌게 만들었다. 아주 많이, 되게 많이 쪼고요. 그런 여자친구와 되게 사이가, 여자친구 되게 쪼는 이런 스타일이나 보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은 이사했다. 너는 학교군, 산이 보이는 학교 근처에 아파트를 쉐어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술을 마실 수 있다. 삶은 좋다. 와, 어려운데요. 줄리아는 개를 얻길 원합니다. 비글. 그녀는 개를 데리고 그녀의 수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독일산 세퍼드. 선택을 해야 되네요. 너무 이뻐가지고 수업에도 데리고 안고 갈수 있는 비글을 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셰퍼드 같은, 저 독일 셰퍼드 같은 걸 키울 건지. 하지만 비글이 낫겠죠. 버킷이란 이름에. 버킷은 좋은 게다. 한주 뒤에, 몇주 뒤에. 그 셰퍼드에 대해서 완전히 잃을 만큼 좋은 게였습니다. 줄리아도 아주 좋아했네요. 나도 아주 좋아했고요. 1979년 여름이었고 9시 30분 오후 저녁. 우리 애는 어떡할까? 조심스럽게 물었네요. 애? 그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나한테 별로 부정적인 것 같죠, 일단. 한참을 바라봤다, 산들을. 우리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맞지? 너나 그런 생각하라, 뭐 이런 말 같죠? 설득했다. 걱정하지 마. 잘될 거야. 나는 그녀에게 뭐 어쩌저쩌 했나? 언젠가. 좋아. 오케이. 언젠가. 6달 뒤에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왜 여기 왔을까, 근데? 차 타고? 이 이야기가 쌍발로 진행되는 것 같지, 뭔가? 어허. 오, 그래도 괜찮은데요? 실제 지명일까요? 내가 있는 지역이? 투 폭스 리전. 이 빨간색 지역 같죠? 당신은 그들의 울타리 안에 있다. 조심하라는 말이겠죠? 고마에서 살아남는 법 배우라고. 체크인하는 법 잊지 말고, 파이어워크 복중놀이 하지 말고.
조심하고 길로만 다니고 뭐 이런 말이겠죠. 여기 나 트레킹하러 왔나? 복잡한 마음을 가방 챙겼고. 자, 트레킹이 가봅시다. 아, 배경 너무 이뻐요. 뭔가 파스텔 좀 그래픽이 엄청 뛰어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예쁜 배경 처리도 앞으로 게임들이 나가고 제시해 줄수 있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목요일 밤이고 줄리아는 4시간 늦었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당신은 나는 나의 가정이 걱정됐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몇분 전부터 내가 침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녀는 들어왔다. 그녀는 술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난 빡쳤다.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어떻게 하지? 화나지 마. 무시하자. 평화를 위해서. 위던 터치. 그날 저녁은 서로를 건들지 않았다. 다음 날 되게 미안. 내가 화낸 것에 대해 미안해졌고 그녀의 저녁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그냥 뭐 대단했다 말했고. 나는 뭐 작은 약을 먹었다고? 난 커피를 마시고 일터로 나갔다. 1981년, 시간이 몇 개는 흘렀죠. 줄리안 여전히 뭐 그리는 스케치하는 거 좋아했고, 그 연구소에서 식물들을 그렸다. 그녀는 당신이 가는 장소들을 전부 그렸고, 그녀는 나도 그렸다. 희면이 뭐지? 농담 같죠? 줄리안에 맞았다. 당신은 아주 예뻤다. 뭐야 이거? 오우. 와, 뭔가 노을인 것 같죠? 소리도 되게 예쁘고 음악도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니까 하늘에 별도 보이고, 와, 정말 몽환적이고 좋습니다. 힐링 됩니다, 힐링. 살아가면서 다른 힐링이 크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장면. 그걸 보면서 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길에서 굳이 빨리 걸을 필요 없겠죠? 아까 봤던 투 폭스. 왜 패드로 설명이 안 될까?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아, A 버튼 누르니까 스페이스바 같은 기능이네요. 아우, 눈부셔. 1982년 여름날 밤에 버킷을 걷는 중이었다. 마을에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아주 먼 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버킷 차였다. 누가 뭐 우리 강아지를 찾나 보네. 그녀는 줄리아는 젠장 우리 개라고 소리쳤고, 누가 개를 걷어찼나 보네. 스퀘어리 뭐 왜? 나는 그 새끼의 죄송합니다 이거를. 난그 갓댐맨의 갓댐 페이스를 찼다. 쳐야죠. 당신의 팔은 경찰한테 뭐 체포되었나 보네. 얼굴 쳐가지고.
당신은 괜찮다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1984년에 우리는 개를 잃었네. 하여튼 애를 갖기로 한다. 예일에서 직업을 얻었네. 예일은 커넥티커트에 있고 여기서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아주 좋은 직업인데 그냥 이사하기 원했다. 나는 그렇지 않았고. 집으로 출퇴근할 수 있으면 허락한다. 나는 여기로 출퇴근하기 원한다. 나는 이사하기 원하지 않는다. 커네티컷으로. 그녀는 말했다. 이건 아직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녀는 할 거라고 하네요. 어렵다. 1985년이고 줄리아는 예일로 갔다. 그녀는 무슨 빚을 진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데요. 프라잉을 찾았다니. 계단 밑에서 못 봤다. 나 무슨 일 때문에 왔고 주인공은 여기에 지금 캠핑 온것 같습니다. 여행 1층가요? 하하 뭐야 이거. 잠깐만, 너무 야하잖아. 버킷 죽지 않았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걔를 죽였네. 버킷 계속 나이 들어가고 싶고. 1987년 계속 시간이 가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모르겠다. 뭘 떠났다. Someday you get the Julia. 어느 날 그녀는 당신을 아주 예쁘게 안아줬다가 5분 뒤에 아빠가 문 앞에 있다고 뭘 어떻게 패닉이 걸리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되게 말했고. 그러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정신줄 아픈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88년 벌써 같이 한지 10년이 넘었네. 줄리아와 있는 하루 종일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줄리아는 24시간 동안 집에서 누가 돌봄이 필요한가 하네요. 줄리아가 좀 멘탈에 문제가 온것 같죠. 그래서 줄리아를 24시간 보호시설에 맡길지 내가 돌볼지 내가 돌봐야겠죠. 그래도 내 사람인데. 근데 무슨 결심을 통해서 여기 야영을 한번 했구나. 그림자도 이쁘고. 돌아갈 순 없나? 돌아갈 수도 있네요. 선택은 네모. 하지만 모든 걸 잊기. 설마 줄리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뭔가를 잊기 위해서 이렇게 산행을 한 거고 그 산에 들어오길 결심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피로와 아픔 때문인 거겠죠? 물한 개인가? 샀습니다.
와. 그녀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나는 그녀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물론 서로 좀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거네요. 술을 많이 마셨고, 침대에 내려놓고 나는 나갔다. 그녀가 나갈까 걱정했고, 그녀가 걱정돼서 침대 앞에서 있었다. 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해석하기 쉽지가 않네. 89년 어느 날, DUI 체크포인트에서 멈춰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나 보네. 줄리아의 부모님들은 호텔에서 다음 비행기 탔다. 뭔 말이지? 여름은 오고 있고, 무슨 직업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네. 나는 그 직업을 하기로 했다. 그게 바로 사나 파이어워치인 것 같습니다. 감시타워로 들어가라고. 밤에 돼서 도착했네. 아, 너무 이쁜데. 구름, 별, 자연소리, 달, 저래 큰 달. 진짜 뭔가 외국 행성이 온것 같죠? 실제로라면 엄청 으스스하겠지만 분위기 좋습니다. 자동 저장되고요. 와, 얘네 목조 건물로 어떻게 지었을까? 여기까지 산안 가운데. 와, 진짜 산맥 한 가운데네요. 저 멀리도 뭐한게 감시타에 보이죠? 와, 정말 예쁘네요. 내가 그래서 근무하기로 내가 택한 건가 보다. 줄리아는 왠지 부모님이 데려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죠? 전기를 올려라. 제네레이터 스위치. 투폭스 타워. 아, 내가 있는 게 투폭스 타워고 누가 응답을 하네요. 토르프 타워 커밍. 아까 내가 본게 토르탈 어쩌고 했는데 그건 같네요. 내가 이 왼쪽 트리거 누르니까 무전기를 하네. 누군가요? 헨리 맞죠? 맞습니다. 딜라이라? 뭐가 문제인가요? 네? 사람들은 여기 직업을 갖는 게 뭔가를 도망가려고 태운 거죠. 너는 무슨 문제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좋은 시도야. 계속 해봐. 좋아요. 그럼 잠깐 자도 되나요? 영원히? 물론요. 계속 하세요.
여자가 너는 문제가 있었냐 하니까 뭔가 물어본 것 같죠. You're just gonna wait me out on this? Fine. But I'm gonna take a second here and have a guess about you. Let's see. 뭔 추측하네. 해고돼서 결국에는 소설을 쓰기로 했고, 소설 인기가 없어서 일로 왔다. 아니면 소설을 쓰려고 했다. 아, 파이어워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데이 원. 뭔가를 치고 있네요. Well, 좋은 아침입니다. Desk, so call me when you're 보인다고? ready. 준비되면 레디하라네요.